외출하는 날 청첩장 모임 있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오랜만에 서울 갑니다. 마사지 받고 가요. 갑니다. 이제 여기는 사당장이고 저는 인도관장으로 자주 다니는데 여기 진짜 강추예요. 시력장애인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진짜 시원하게 잘해주세요. 바로 가야죠. 늦었어. 잘 먹을게. 고마워. 오랜만입니다. 오늘 택배가 좀 많이 오는 날인데 왜냐하면 제가 주말에 많이 시켰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는 주말에 택배를 좀 많이 시키는 편인 게 일단 토요일에 주문을 해두고 일요일까지 고민을 해요. 월요일에 이제 주문을 받고 배송을 시작하잖아요. 일요일까지 이게 꼭 필요한 물건인가 고민을 해서 취소를 하든 받든 그렇게 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 그대로 받긴 하지만 그래서 보통 화요일에 많이 오는 편인데 보고 있어. 오늘 꼭 필요한 것들이 오기 때문에 오면은 받아서 잘 사용을 해볼 겁니다. 보자. 그래, 카메라가 찍고 있잖아. 그래도 잘 먹어야겠지. 싫어? 아이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80 남았어. 170 탔는데. 이게 뭐 분유정책이 끝난 게 아니라 니트 잘 먹고 다시 분유가 문제일까? 진짜? 자세도 다 바꿔봤는데 그지? 그지? 이따 배고프면 말해야 돼. 밥 먹어. 엄마 이거 버리고 새로 타줄 테니까 알았지? 그닥 신체적으로 잘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 이게 참으로 걱정입니다. 잘 노십시오. 점심밥 어제 끓여놓은 꽁치김치찌개랑 이게 두부도 소세지도 냉장고 안에서 맛이 가기 직전이어가지고 이렇게 원래 계란말이를 하려고 했는데 계란이 없더라고요. 장본지 좀 된 것 같아요. 정말 밥 챙겨 먹기가 너무 귀찮은데 요즘 체력이 정말 통잠을 이제 자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잠들긴 하지만 한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잔단 말이죠, 민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금. 그냥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구내염도 생기고 내성발톱도 되게 심해지고 그래서 밥을 어쨌든 좀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육아하시는 분들 아무리 밥이 귀찮아도 꼭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진짜 밥이 힘입니다. 두부가 너무 많다. 잠시만 강진님, 차차님 호주 브이로그. 아 되게 힐링이더라고요. 1편을 봤고 이제 2편을 보는 거. 해외 가려면 또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넌 뭐야? 엎드리게 해줄게. 엎드릴 기회를 주지. 보시오. 카메라 보지 말고 병풍 보던 거 봐. 응? 뭐가 제일 좋아? 머리카락을 이렇게 묻히고 다녀. 너 머리 지어뜯었구나. 이게 뭐야. 세상에. 우와. 우와 무슨 머리카락이. 돌돌이 해야겠다 하고. 이건 뭐야? 아 상처 아니구나. 놀래라. 자. 우와 손바닥에 무슨 뭘 이렇게. 이야 탈모세요? 아이고 아이고. 왜 너무 시끄러워? 응 힘들었어? 아까 90만 먹어가지고 말이야. 그지? 배고프지?
그래. 아까 90을 먹었으니까 또 90을 타면 되나? 한 시간 만에 100 더. 후. 아니, 120 탈 걸 그랬나? 응? 좋았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드림하고 잘까? 좀 놀다가. 아이고라. 좀만 앉아 계시죠. 드림이 절로 나올 겁니다. 오이고 이고 이고. 2차 드림입니다, 고객님. 지금 자겠다고 이러셔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이야. 자는데 깨우면 화낸단 말이죠? 언박싱 여기서 해야겠어. 아주 방이 적나라하구만요. 제가 2016년에 글라스락 광고를 찍은 적이 있는데, 제가 모델이 아니라 당연히 아트 디렉터로 찍었는데, 인쇄 촬영할 때 정말 많은 제품의 라인업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냄비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때 촬영이 끝나고 남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고 하셔가지고 광고주분들이, 그때 웍이랑 냄비랑 엄청 받았었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게 다 그것들이.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냄비랑 웍이랑 프라이팬이 2016년 거라는 거. 프라이팬이 진짜 이제는 후라이가 안 돼. 코팅이 다 박살나서. 이참에 좀 사자.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샀습니다. 테팔 매직 핸즈. 프라이팬들이 다 사이즈별로 많다 보니까 수납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손잡이들이 다 너무 성가셔가지고 이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매직 핸즈가. 이렇게 매직 핸즈가 있습니다. 오. 놓고. 작은 냄비랑 작은 후라이팬이랑 큰 후라이팬이랑 계란말이 팬 웍. 웍도 샀습니다. 손잡이 하나로 다 쓸 거예요. 냄비를 좀 큰 거는 또 테팔이 없더란 말이죠. 매직 핸즈가 아니었어요. 다른 데 거 살까. 근데 주부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는 휘슬러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스탠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안 그래도 손목 아픈데 손목이 나갈 것 같아. 다른 걸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가볍고 괜찮은 냄비가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계란말이 팬이 너무 갖고 싶었어. 자꾸 미고 밖에서 버릴 수가 없어요. 이따가 밥 먹이고 놀고 있을 때 프라이팬 설거지랑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잤어? 아니 근데 어이 오지마 좀. 눈 밑에 뭐가 난 것 같아요. 빨갛게. 그치? 아니 카메라를 잡고 흔드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좀 충혈된 것 같아요. 아 또 소아과로 가봐야 되나? 그치? 의심이 되면 소아과를 빨리 가보는 게 좋겠죠? 우리 병원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죠? 선생님이 응? 민고 이름 외울 것 같아요. 소아과를 그냥 후딱 갔다 오려고 했는데 소아과가 지금 선생님 한 분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대기가 되게 길더라고요. 내일 한번 가보든지 내일까지 지켜보고. 대기를 오래 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쵸? 어 눈 빨개. 갈까? 어떡하지? 엄마 불안해. 결막염이 어떡해? 넌 아무렇지도 않니? 내일 오전까지 지켜보고 가자, 알았지? 쾌적하게 갔다 오자, 오전에. 아닌가? 빨갛단 말이지. 눈 전체가 좀 빨개. 참네, 아무 생각이 없구만. 엄마만 진심이지? 끓으면 물 버리고 오일링 한번 해주면 됩니다. 깔끔스. 와우.
이거 제 동생이 엄마한테 추천해가지고 엄마가 저한테 추천한 영양제인데요. 글루콤. 이게 엄청 피곤한 날에 정신없는 날에 힘내려고 먹는 거래요. 한번 먹어보라고 엄마가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두 개를 가져오셨는데 하나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날 진짜 힘이 나더라고. 이게 온누리 약국에서만 판대요. 온누리가 붙어있는 약국. 그래가지고 여기 동네에 온누리 찾아서 어제 사왔어요. 식단에 먹으라고 하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기운이 없으신 분. 혼자 난리야. 떠서 요거 빨간색을 누르고 뜯어서 마시면 됩니다. 파우. 라임이도 와서 같이 책 읽을까? 라임도 이리 와봐. 어이구 부르기가 무섭게. 옆에 앉으세요. 같이 봅시다 책을. 자 오늘의 책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네가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민고 웃을 때나 울 때나 그치? 말썽을 부릴 때나. 민고 언제 말썽 부릴 거예요? 너를 사랑해 사랑해. 민고 엄마 사랑해? 침을 흘렸어? 침을 질질질? 사랑한다는 뜻이지? 라임이도 민고를 사랑해. 응. 산책 갈까? 라임이랑? 응. 저기요, 부딪힌다고요. 조심 좀 하세요. 알 거라. 잡니다, 또. 라임이 집에 들여보내고 간단히 장 보러 갑니다. 네이버 장 보기로 할까 하다가 그렇게 많이 사진 않을 거라서 딱 사가지고 들어올려. 눈 떠버렸어요. 눈 부릅. 응? 그냥 네이버 장 보기 해도 됐을 것 같아요. 또 왜 이렇게 많이 샀지? 피자 치즈랑 이거는 충동 구매. 변기 깨끗하게 해주는 세정제라 그래서. 이거랑 스타벅스 캡슐이랑 저는 따로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을 많이 안 사는 게 그것들은 다 수거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수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쌈채소 피자 치즈 떨어져서 샀고 우유 그리고 계란 아주 필요한 것만 샀는데 또 45,0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비싸 비싸. 오늘 저녁밥은 똠얌 쌀국수 소이연한 거. 저번에 먹었는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페이스트랑 아니 왜 이렇게 해동이 안 될까? 어제부터 냉장 해동을 했는데 어쩔 수 없죠. 연유 미안. 완전 빨리 차렸어. 맛있겠습니다. 리드는 보고 있지만 한드가 지금 안 보고 있으니까 나 한드를 보고 싶단 말이죠. 고민 중인 작품이 두 개인데 안나랑 빅마우스 둘 다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안나를 볼까 봐요. 또 쿠팡 플레이도 보거든요. 시큼시큼 안 그랬어요. 혼자 보는 맞아. 우시면 안 될까요? 왜 표정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우세요. 우십쇼. 헐. 목욕할까? 엄마 물 받아올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배고프겠다.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뭘 우는 거야? 제 눈이 카메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말이야. 그죠? 너무 귀여운데 말이에요. 아까처럼 웃어주라고 카메라 앞에서는 안 웃어준다는 거야? 이러니. 자, 들이맙시다.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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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왜 배가 아프지? 일단 재웠는데요. 8시에 재웠거든요. 휴가를 깨진 않을지 다들 8시에 재우고 육퇴를 한다고 하는데 전 항상 10시 이후에 재웠단 말이죠.
괜히 눈이 부어. 으쨔. 여기 있어. 잘 틀라 그래. 왜 울었어? 이유를 말해보라. 자기 얘기한다고 딱 일어났네. 우리 상태로 라이브 할까? 응? 30분만 하고 끌까 우리? 너무 밝은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카메라 잘 본다. 라이브를 한번 30분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품에. 예, 잠깐 침대 눕히고 올게요. 안 되겠다. 너는 왜 거기 있어 또? 어? 그리고 지금 졸려 미쳐. 근데 왜 안 자는 거야 이제?